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악세사리를 좀 해가지고 이걸 좀 자랑을 할 거고요. 우리 살구는 토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제 실루엣이 이제 5초만 세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저도 연애를 처음 봤는데 진짜 얼굴이 작고 장난 아니시라서. 오! 그 귀한 돈을 서지그리 추원 보자. 오늘도 사기를 치는 짝코크르르이었어. 1! 안녕하세요, 배구조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네. 소개를 너무 거짓말을 하셨네. 얼굴이 너무 작다. 이 정도면 되게 생각보다만 작으셔가지고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분 성함이 조연이시면 거짓말 한 건 아니잖아요. 걸렸어요. 네.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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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헬로 기억하니 바로 너야.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명륜 진사 갈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사실 뒤에 계신 분은 대리구세의 실장님이시자 매니저님이시고 제 아는 형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완화나 나오고 싶어가지고 실장님이 연결해줬거든요. 저는 조연님을 처음 뵈가지고 봤는데 진짜 보시면요, 저 아시다시피 얼굴 큰 편이 아니거든요. 되게 조그마세요. 그 영상 언니는 봤거든요. 주먹한... 제트에다가 라면 넣는 거. 네. 그거 한번 저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오늘 저를 위해서 준비돼 있나?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봤다길래 그러면은 초면에 이거를 먹어도 괜찮은지. 저는 평소에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이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천천히 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 매니저님 혹시 어떤 시식 아시다시피 매니저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직업상 자신의 연애에 대해 안전을 조속히 지켜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네.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네, 처음에 맛있다고 하셨어요. 네, 집에 가서 그걸 또 끓여 먹었어요. 오, 와. 맛있어요. 마침 또 조연님께서 민트 청커를 또 사랑하신다고 완전히. 저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에 동의심을 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 근데 저 진짜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이후로 민트 초코를 좀 경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알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진라면은 매운맛을 준비해요. 아, 좋아요. 진라면. 저 진라면 되게 좋아해요. 이 시간에 제티 구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직접 민트 초코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건 없고 정말 감사한지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네. 저희 방송은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방송이었어요, 원래. 아, 오늘 나름 콘텐츠를 준비한 거예요. 1년에 몇 번 없는 날인데.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 중 하나가 트위치 남자 스트리머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상형 월드컵을 좀 해보려고. 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저 처음에 봐요. 인상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유튜브나 다른 방송 잘 모르시잖아요. 네. 보신 적은 제가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매일 방송을 유튜브를 봤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네. 거의 모르세요. 심지어 침착맨님이 명륜 진사 갈비를 부르셔서 그때서야. 근데 두 분 다 웹툰 작가님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휴재 중이시죠? 네, 저는 휴대 중이 웹툰 작가고요. 나중에 꼭 바나툰. 바나나툰. 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림체 이쁜가요? 이쁜 편이에요? 이쁜 편이에요? 진짜 이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정 만화. 그림체 되게 이뻐야 돼. 비슷해요. 근데 약간 순정 만화 그림체랑 눈 개수도 비슷하고 개수나 아니면 귀 개수도 비슷해서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기대된다. 네, 감사합니다. 인상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인상? 그러면 저는... 아, 근데 사진만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냥 인상. 지나가다가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른쪽 선택하겠습니다. 아, 오른쪽.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재밌는 분들을 좋아하시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본인 사진을 올리셨어요? 아, 제가 올린 거 아닌데. 사진을 올린 거 진짜. 저는
바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울프님 정말 롤 열심히 잘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롤은 안 하지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디짐 어드벤처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 캐릭터 되게 좋아하시고 볼 줄 아시는 것 같아서 와, 다른 시선이긴 했을 것 같은데 레깅스 이게 완전히 벗은 게 아니고 알지? 일진 누나들 많이 입는 거 타이즈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레깅스. 아, 그럼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다. 아론 페이지, 김우기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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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기훈님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되게 안경 끼신 모습이 네. 지적여 보여서. 네. 빈제쇼님, 쫀득이. 쫀득이님. 아, 쫀득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쫀득쫀득한. 머동님. 아, 머동님. 왜 머동님? 혹시 머동님 아세요? 아니요. 아, 머동님. 근데 네.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의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액티비티 할 것 같아요. 저분 경우는 네. 옷장을 열면은 네. 저 빨간 조끼가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오늘은 뭘 입지? 집착이 있으신 분. 매드라이프. 저 매드라이프입니다. 저는 실제로 방송에서 많이 서포트 배웠고요. 모범생 느낌이셨어요. 아, 약간 종합해 보면은 모범생의 재미있는 타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적이면서 재밌고 뭐 욕설도 안 하면서 되게 배려 있고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취향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웹툰 그리는 건 어때요? 애니메이션 말고? 웹툰도 좋죠. 아, 웹툰도 좋고 여자 캐릭터가 되게 블링블링하면. 블링블링한 캐릭터도 전문이라. 네. 따유니님하고 이제 와디드님. 따유니님. 따유니님. 풍만한 볼살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풍만한 볼살.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풍만한 볼살. 네. 약간 모범생. 네. 재미있는. 재밌고 재미있는, 활발하고. 재밌고 활발한. 하지만 욕은 하면 안 돼요. 네, 욕은 안 되죠. 다 욕하시나요? 네. 저는 욕을 써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욕을 쓰나요 혹시? 유재형님, 이제 씨맹님. 씨맹님이요. 씨맹님. 씨맹님이 저희 예전 탈퇴했던 멤버 언니 사촌. 아, 그래요? 그럴걸요? 크라니쉬님. 지체님은 어떠세요? 뭔가 까부를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까불어서 별로예요 사람이. 꽈뚜룹 도파. 도파님. 도파님. 꽈뚜룹은 어떤 부분에서 약간 도파님에 밀렸는지. 화장하신 것 같은데. 네. 입술 색깔이 빨간 것 같은데요. 네. 화장기 없는 외모가. 칸나님. 레바는 어떠신가요? 진짜 착하실 것 같아요. 말 수가 없으시고 제가 말 걸었는데 말도 못 하실 것 같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얌전하실 것 같고 네, 근데 칸나님은 조금 그래도 활발하신 느낌? 그렇습니다. 약간 좀 아싸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0825 손오천. 너무 어려운 게요. 네. 사람 목소리, 뭔가 행동, 표정을 보고 되게 그게 더 큰데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어 사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핑크색 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왼쪽보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뱅님, 제 에포트님. 뱅님. 뱅님. 자세도 약간 막 왔나? 약간. 노돌리. 어? 노돌리요? 네. 그거 아세요? 네. 간접 노돌리 체험이라는 체험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한번 쓰다듬어 보시겠어요? 우와, 설마요. 빡빡이시지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만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가재미님, 오킹. 오킹님. 오킹님. 오킹은 어떤 면 보이나요? 잘 먹으실 것 같아요. 오! 게임하면. 정확해요. 반성을 진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쫀득, 볼살이 쫀득. 따윤이님. 따윤이님. 뱅님인가? 뱅님. 뱅님. 아, 약간 여기에 심취하셨는데 약간. 아, 알겠습니다. 칸나님, 서렌더님. 칸나님. 칸나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V를 했다는 게 조금 더 재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재치 있어 보일 것 같다. 되게 잘 아시네요. 네, 약간 들으면서 좀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승우 아빠님이에요. 맞아요. 웃는 모습에서 일단 거기서 일단 들어가야 돼. 이거 맞춰보실래요? 노돌리? 맞아요. 어떻게 해요? 왜요? 제가 고른 이유는 간접 노돌리 체험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둘 다 똑같은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가지셨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을 것 같다. 조연아, 내 머리 좀 만져볼래? 이럴 것 같아요. 아, 저 여기엔 노 코멘트 할게요. 마스크 직접 눌러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마시고요. 우리 언니 사촌 오빠냐? 아니면 옆에 계시는. 아, 아니요. 그런 조건 없어요. 다 처음 봤다는 존재 하에. 처음 봤다는 네네네. 존재 하에. 저는 바나나님이요. 어떤 이유인지도 들어볼 수 있나요?
생각 없어 보이시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고 어? 그러니까 진짜 생각 없으시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생각이 깊으시고 그래도 배려심도 있으시고 재미도 있으시고 같은 미음씨입니다. 전 매드라이프님. 어, 매드라이프님이요? 네. 게임을 진짜 잘해요. 아, 게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존경했었어요. 왼쪽 분도 게임을 잘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바로 나와보네. 아, 이거 너무 세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뱅가 삥. 노돌림. 아, 삥이 이겼네. 아, 광 약간. 어, 이거 이것 좀 센 것 같아요. 스마아빠님. 스마아빠. 네. 오! 와나나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데 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조금만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잘 파악하시는 거 보고 전력으로 알았죠. 아, 그래요? 다행이다. 이게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라면을 먹이기 전에 이 콘텐츠를 한 거를 굉장히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다. 어필해주세요. 저도 좀 이마가 넓은 편이라서 이마 맞아도 돼요? 아, 그럼요. 야메라! 이 사람 비치! 아, 부족한데. 이거 쓰고 계실 때 좀 매력적이셨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약간 느낌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네.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아,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 어울린다. 저 아, 뱅이 어울린다. 가능해요. 바나나님. 저 뱅이 가능해요. 아, 어렵다. 바나나님. 이게 끝이에요? 다른 분들도 있긴 한데 너무 많게 하면 좀 피곤하실까봐. 그 지금 결론적으로 와나나님이 지금 뽑힌 거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박아 주셨네. 저도 사랑해. 好きで好きで好きで